이런 차 키든 시동 버튼이든 시동 걸때 내비게이션이 잠시 켜졌다가 바로 한번 재부팅 되는 차가 있습니다. 시동 거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부팅 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그냥 놔두면 내비게이션 수명에 좋지가 않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을 바꾼 이유가 상태 안 좋아서 혼자 DMB 계속 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상태가 진짜 이상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배선을 그대로 활용한 상태입니다. 이 몇천 원안 하는 재부팅 방지기 가안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거잭 타입을 구입했는데 보시면 선이 블랙박스처럼 접지, 상시 전환, ACC 이런 식으로 세 가닥이 나옵니다. 기존 업체에서 설치했던 방식을 보면 접지를 시거잭 접지에 그대로 연결하고 ACC는 시거잭 플러스에 그대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여기 선을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따로 연결하셔도 깔끔하겠지만 이 안에 퓨즈가 하나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 전체를 쓸 겁니다. 재부팅 방지기 시거잭 타입을 산게 이런 이유입니다. 재부팅 방지기에 동봉된 설명서가 있는데 오디오 배선에서 선을 끌어오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차 뉴모닝의 커넥터도 여기 나옵니다. 실물이랑 대조해 보니 기존에 썼던 접지와 ACC 위치가 여기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 표시된 상시 전원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퓨즈박스에서 블랙박스 배선처럼 연결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체나 배선을 길게 끌기 싫은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오디오 배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연결하는 식으로 세 가닥 다 연결하고 전기 테이프를 잘 감아줍니다. 저는 업체에 맡기는 걸 추천드리는데 직접 해보셔도 좋고 공인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작 내비 매립에 뭐 최소 10만 원 이상? 직접 해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키 온을 일부러 오래 유지해 볼 겁니다. 주유소 갔을 때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해도 재부팅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 내비 혹은 새내비 매립하실 때이 재부팅 방지기가 없다면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